채팅방에 오신 여러분들 반가워요. 제가 오늘 방송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좀 화가 나는 얘긴데 좀 약간 좀 썰풀 거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좀 얘기 좀 하고 시작을 할까요? 아까 낮에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. 이제 저보고 이제 SNS 블로그 서포터즈 관련해서 그 강의를 좀 특별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 정부의 어떤 부서와 관련한 그런 서포터즈들을 선발을 했더라고요. 보니까 그래서 한데 막 그렇게 이제 아 어디로 가서 하면 되나요? 했는데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뭐 그런 거 하는 그 장소인가 봐요. 그래서 글로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. 이제 그걸 한 거지. 그 저한테 이제 뭐냐 그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커리큘럼 프로필 뭐 그런 거좀 갖다 달래요. 그래서 다 써서 줬죠. 전 당연히 저는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. 근데 강의한 적이 있어서 이제 프로필 다 그런 걸 써서 줬는데 내가 프로필에 써놓은 그 내용들 다른 건다 좋은데. 두 글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.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왔는데 저도 기자 하잖아요. 스포츠 기사 쓴적 있잖아. 그래서 기자 활동 이력 그런 것까지 다 써서 보냈어요. 보냈더니 그두 글자 때문에 그 위에서 안 좋아한대요. 내가 어떤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참. 아니, 그럴 걸 예상을 했으면, 나한테 왜, 그렇게 처음에 부탁을 하냐, 이거야. 그리고 그 서포터즈 그 뽑을 때부터, 무슨, 그냥 일반 대학생을 뽑은 게 아니고, 뭐, 이제, 고려대, 연세대, 막 그런 학생들을 막 가려서 뽑았대요. 그건 또 뭐야? 왜, 그런 거 뽑는 것부터, 그냥, 학교를 차별을 하냐 이거야.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시작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,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내 직업을 갖고 트집 잡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내 직업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그 사람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. 응? 뭐냐? 내가 뭐 기사를 뭐 이상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질 나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사람들이 진짜 그 보수적인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뭐냐 왠지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이걸 섭외하는 그 강사들도 약간 스펙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 싶은 거야. 예전에 뭐그 편집장을 데리고 와서 뭐 강의를 한 적도 있대요.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약간 급이 좀 되는 사람을 원했나 봐.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그런 급 구분은 없잖아요. 나는 그냥 나 자체가 기업인데.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저희가 죄송하게 됐네요. 다른 분을 좀 구해야 될것 같네요.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에 그 뭐냐,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 그 정부의 어떤 한그 부서에 대해서, 자기들이 뭐냐, 학력 차이 그런 거 주장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뭐 우리 보고 뭐 스펙 타파하라고? 지들부터 실천을 해야지. 그래가지고, 참, 제가, 그 전화를 받고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안 보였는데 지금 방송에서 그 공식으로 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그 요즘 막 젊어지고 그랬다고 해도 위에서 그 보는 사람들을 왜 맞춰? 듣는 사람들을 맞춰야지 왜 위에서 보는 사람들을 맞추는 거예요. 그렇게 보수적이야, 지들이? 그렇게 지들이 잘났어? 그것도 아니면 배우겠다는 자세가 아니잖아요. 그냥 강사를 섭외하겠다는 자세가 아니지, 이거는. 그래서
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글을 좀 정리해서 다시 올릴 건데, 진짜 강사를 섭외하겠다는 거는 아무리 이게 학생들 데려다가 강의해달라는 거지만, 그 섭외한 사람들도 배우겠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섭외하는, 그 섭외하는 그 뭐냐, 정부의 그 특정 그 부서 직원들도 자기들이 그 실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배우겠다는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, 무슨 그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고, 그것 때문에 내그 뭐냐, 그내 커리어 중에 그 직업 그 어디를 발판으로 활동했냐 그거를 갖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. 네, 최대생님 어서 오세요.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저녁 내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. 기분이 나빠가지고 참 이게 정부 부서지만 좀 이건 좀 약간 이의 제기를 좀 해야 되겠다. 이거 정부에 약간 좀 민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사유거든요. 뭐냐, 학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해야지, 뭐 학력이나 직업으로 이건 차별을 한 거잖아. 그래가지고, 아니야, 기분 나쁜데 술 한잔해요. 저기 어제도 마셨잖아요. 어제 마시면서 게임했는데 지금 그러면 나 그거예요. 4일 연투야. 4일 연투할 수는 없는 일이어가지고,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되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. 그래서 뭐 어때요? 그래요? 나 사실 좀 아까보다 좀안 피곤하기는 해요. 이게 계속 그 오후에 살짝 좀 피곤할 뻔했거든요. 제가 그 다른 쪽에 또뭐 보내줄 그 칼럼이 있었는데, 제가 그거를 지금 한 반쯤 써놨어요. 반쯤 써놨는데, 그것 때문에 좀 뭐냐, 그것도 될줄 알았고, 또 심지어 그 뭐냐, 나름 그 정부 기관의 그 강의니까 그 유료 강의잖아요. 나름 그 강의료도 걸려 있고, 사실 이게 강사들이 이게 좀 자존심이 좀 없진 않아요, 강의하는 사람들은. 왜냐면 일단은 저는 뭐꼭 그런 건 아닌데, 저보다 강의료 더 비싸게 부르는 강사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뭐냐, 강의하는 실력은 그렇게 별 차이 없으면서 저보다 강의를 엄청 세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세게는 안 부르거든요. 그리고 그쪽에서는 야, 니 주제에 그렇게 비싸게 부르냐? 그럼 딴, 뭐, 딴 사람 부르면 되지. 뭐,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근데 이번에 지들이 강의료가 문제가 아니고, 그거 문제로 한 거예요. 내가 그 커리어에 이런 이런 활동을 했는데, 거기에 써진 그두 글자 때문에, 좀 되게 화가 났어요. 참. 그것 때문에, 좀 내가 앞으로 그런 약간 공기관 쪽 강의를 갈때좀 생각 좀더 해봐야 되겠어요. 차라리 기업 강의를 가지. 그럴 거면 차라리 진짜 기업은 주라는 대로 주거든. 어쨌든